나쁜 친구. 숲속에 참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꿀벌, 겨루, 누에, 흰개미, 모기, 거미, 파리, 진딧물, 나비, 바퀴벌레, 잠자리, 지렁이. 이 조그만 친구들 중에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친구도 있고 해를 끼치는 나쁜 친구도 있답니다. 잘 살펴보고 포충망으로 나쁜 친구만 잡아주세요. 난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꽃가루를 날라주고 맛있는 꿀도 모아주는 착한 벌이야. 어서 풀어줘. 사람들이 키우는 식물에서 즙을 쩍쩍 빨아먹어. 그래서 결국 식물을 죽게 만들지. 난 어린 애벌레 시절엔 모기 애벌레를 잡아먹고 어른이 되어선 파리나 모기 같은 나쁜 곤충을 잡아먹는 착한 곤충이야. 갉아먹는 흰개미.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물건도 잘 갉아먹는다고. 난 거미줄을 쳐서 나쁜 곤충들을 잡아먹는 착한 거미야. 난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착한 일만 하지. 난 병균을 옮기는 더러운 바퀴벌레. 내가 먹던 음식을 먹으면 어린이 친구는 병에 걸리게 되지. 난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 난 나쁜 곤충이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예쁜 비단 옷과 맛있는 번데기를 제공해주는 착한 노예라고. 난 몰래 숨어들어가 피를 빠는 벼룩이라네. 친구의 맛있는 피를 빨아먹고 싶은걸. 나는 땅속에 구멍을 뚫고 영양 만점의 똥을 싸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착한 지렁이야. 난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세균을 옮기는 파리. 어서 많은 병을 옮겨야 하는데. 어머,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나쁜 친구들이 모두 잡혔네요. 그럼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곤충들에게 벌을 줘볼까요? 바퀴벌레. 모기.
겨루. 흰개미. 진딧물. 파리.